신전 떡볶이 먹을까? 치즈김밥은 자르지 말고 통으로. 쫀득쫀득 부모자 당면 치즈김밥 소스에 살랑살랑 비벼 먹었지. 홍사운드 홍. 근데 매운데 맛있다. 분모자. 괜찮다. 맛있는데. 이거 왜 괜찮냐면 분모자 당면이 두꺼워서 겉에는 신전 떡볶이 소스 맛이 나는데 속은 아직 소스가 안 배었어. 그래서 약간 좀 밸런스가 맞는 느낌? 네, 진짜 매운데요. 아, 이거 마지막에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. 긴급 출동 우유. 쉬어가는 타임. 신전 치즈김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치즈김밥. 맛있는데요? 안에 그 치즈가... 근데 치즈김밥 괜찮은 것 같아요. 안에 그 치즈가 있으니까 이 매운맛을 치즈 맛이 나면서 좀 중화되는 느낌? 좋습니다. 한번 찍어 먹어봐야지. 이거네. 아니 엄청 맛있는데요. 찍어 먹으니까.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찍어 먹으니까 엄청 맛있어요.
참고로 제가 먹은 지금 먹고 있는 이 분모자 당면 양이 한 봉지야, 한 봉지.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서 구매할 때 몇 봉지였더라? 뭐 다섯 봉지씩 파나 그럴 거예요. 그래서 다섯 봉지면은 진짜 뭐 엄청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다섯 명에서 먹을 수 있는 정도다. 중국 당면이랑은 굉장히 다른, 비슷한데 다른 느낌이에요. 얘는 진짜 가래떡 먹는 느낌인데 엄청 쫄깃한 감자 전분으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진짜 감자떡으로 만든 가래떡 어떤 맛일지 상상이 되는 뭐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말랑말랑말랑 하면서 그냥 극한의 쫄깃함 그런 걸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. 신전! 맛있네!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맛있네요. 그때는 매운맛을 안 먹었었거든요. 근데 매운맛 맛있네. 진짜 고통스러운데 맛있어. 어우, 진짜 맵다. 다음에 보통 맛을 먹어야 될까? 보통 맛. 와. 아따. 이 소스가 맛있으면 뭐 중국 당면도 그렇고 분모자도 그렇고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맛있는 소스가 있는 음식엔 같이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김밥은 진짜 다음부터 신전은 무조건 김밥 하나는 꼭 시켜서 같이 이렇게 딱 먹으면 진짜 만족도 100%에 배도 막 빵빵하고 아주 좋은 식사였어요. 오늘 영상도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오늘 영상 어땠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 Oh. 굳어있는데도 떡이랑은 살짝 다르다, 그죠? 되게 약간 고무 만지는 것 같아. 그 감자전분 80%야? 아, 그러면 감자떡 맛이 나는 게 맞았네. 감자전분 80%면 아, 여보, 물에 식초 넣은 거예요? 살짝? 응. 그때 나도님이 식초를 살짝 넣는 게 좋다고 했지. 왜 좋다고 했지? 넣는 게 냄새가 막 처음 깠을 때 꼬리꼬리한 냄새를 없애주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 새 영상 보니까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고. 나는 넣는 게 나은 것 같아.